자, 그래서 오늘은 13쪽 5형식 문장에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나 또는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네요.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차례인데요. 5형식은 여러분들 2학기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한번 초벌로 정리하고요. 시험 기간 때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5-1은 대표가 call AB였습니다. 물론 뭐 name AB 이런 것도 있었어요. name AB. 잠깐만, 풀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문제 풀이 다 했나요? 했구나.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5형식을 그냥 5형식이라고 안 하고 제가 이제 조금 나눴는데요. 5-1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라 했어. 대표적인 문장은 뭐 이걸로 할까요? name의 뜻이 이름 짓다란 뜻이 있으니까 I named my dog 뭐 초코 봅시다. I named my dog 초코가 아주 전형적인 명사 name이란 어떤 동사 다음에 명사 하나 나오고 또두 번째 명사 하나 더 나옵니다. 마치 생긴 게 사형식이랑 생긴 것만 따지면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형식이 아닌 이유는 so라는 문장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름 붙였다. 나의 개를 초코라고 so my dog is 초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식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 그럼 문법적으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일단 일형식이다. 근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삼형식까지 갔다. 근데 여기에 so my dog is 초코가 되니까 사형식 아니고 5-1이라고 하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로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5형식의 5-1입니다. think AB I think him a kind boy 뭐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I think him a kind boy so he is a kind boy 나는 그가 착한 남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만나본 적 있습니다. elect A, B. elect, 선출하다. A를 B로 선출하다. 뭐, we elected her. 뭐, 반장. So, she is 반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출하다, 뽑다란 뜻이었죠. 뭐, 이런 구조들이 있었고, 이게 5-1이었습니다. 이거는 중1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나요? 아, 뭐였더라? 하여튼, 그 블랙이 나오는 거에서 막 그때 했던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입니다. 대표적인 구조는 make a 뒤에 형용사. 저는 이제 어떤이라고 그러죠. make a 어떤, 뭐, she made me happily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해석은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가 happily고, happy는 행복한이니까,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니까 happily 해야 되겠네? 야, 그러면 so I was happily냐? So I was happy라고 말하는 거죠.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했었다 해야 되니까 이 자리는 얘랑 똑같은 형용사가 와야지 happily 같은 부사가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다. 우리가 보어 무슨 무슨 어 하면 역할이라 그랬죠. 보어라는 역할을 시킬 수 있는 재료. 재료는 무슨 무슨 사, 무슨 무슨 사품사죠. 보호가 할수 있는 건 보호는 뭐가 뭐 되거나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게 보호라 했으니까 그래서 것은 명사죠. 그래서 보호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명사 들고 와 아니면 뭐 들고 와 형용사 들고 와 그랬죠. 그 중에서 make a 어떠는 목적격 보호가 부사가 아니고 happily 같은 애가 아니고 happy와 같은 형용사가 오는 경우다. 뭐 이렇게 대표적인 형태로는 keep a 어떤 이런 거 있습니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5-3에 a도 있었고 b도 있었고 c도 있었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뭐가 목적격 보호가 되고 싶어? 동사가 목적격 보호가 되고 싶었다. 선생님.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만 보호된다며요. 그래, 맞아. 그래서 동사가 목적어가 되고 싶으면, 자, 동사가 그렇다면 뭐가 되거나, 명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동사를 동사 앞에다가
to를 써서 to 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명사적 용법이 있죠. 그래서 이게 5-3의 A가 대표적인 형태가 want A to 부정사였습니다. 그래서 I want him to clean his room. So he cleans his room. 그래서 그는 방청소 한다. 됐습니까? Want A to do. 이게 그러니까 원래 동사가 목적격 보호가 될 때는 원래 원칙은 이거라 했어요. 원래 원칙은. 그런데 좀 이상한 짓을 하는 두 녀석이 있어. 하나는 뭐라고 불리는 패거리들?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패거리들. 그 다음에 또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라고 생각하는 감각 동사 말고요. 그러니까 지각 동사. 오케이. 그래서 사역 동사는 시키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학교 선생님들은 얘기하지만 꼭 시키다는 아니고요. 어쨌든 삼총사가 있으니 걔가 누구였다? Make, have, let. Let it go. 그게 가도록 내버려둬. Let it to go 하면 안 된다. 이 형태 하면 안 된다. Let it going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시제랑 관계없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으로만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이렇게 얘기했고요. 얘들은 사역동사 회비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다 낸 애라 그랬어. 근데 사역동사 회비를 50만원만 낸 애가 있어. 걔가 누구였더라? 바로 헬프였습니다. 그래서 헬프 같은 경우에는 헬프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A가 뭐뭐하는 것을 도와주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이런 구조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이 형태로 와도 되고 to 부정사의 형태로 둘 다 상관없다. 그래서 얘를 보고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고 준사역동사라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want a to do처럼 요렇게 해도 되고 make a do처럼 요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얘를 보고는 준사역동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는 대표적인 형태가 see, a, do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도 된다고 했냐면 doing도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I saw her sing 뭐 beautifully 됐습니까? I heard her가 낫겠네. I heard her sing beautifully. 나는 그녀가 아름답게 노래하 들었다. 됐습니까? 여기에 to 하면 안 된다. to도 하면 안 되고 동사 원형으로 하든지 또는 ing형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 ing가 학생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 동명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더라. 동명사라고 주장하는 애들은 뭐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 I heard her singing beautifully 하면 내가 뭐 다 씁시다. 써도 개떡같이 쓰네. 나는 들었다. 그녀가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을 로 해석하는 애들이 동명사라는데 아니라 그랬어. 나는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그녀를 들었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왜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냐.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뭐라는 거? 현재 분사. 자, 분사는 뭐가 뭐 된 거다.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된 거다. 어떤 시 된 거라 했어. 그래서 어떤 그녀를 들었다.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그녀를 들었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고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걸 티를 내기 알고 있습니다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자, 분사는 동사가 뭐 된 거라 했습니까? 형용사 된 거라 했죠. 여기에 있는 singing beautifully가 하는 역할은 보호라 했죠. 보호란 재료는 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형용사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singing 분사 형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5-3의 사역 동사와 그다음에 5-3의 지각 동사들 됐습니까? 오케이. 갈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라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되겠다? 단이즈.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Tony's mom이 made 했다. 여기까지는 뭐 Tony의 엄마가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봤더니 힘이 나왔고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뭐 누구 사람 나왔고 사람이나 물건 하나 나왔고 여기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으니까 해석이 토니네 엄마가 뭐 하셨단 얘기다? 뭐 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시켰다.
누가 뭐 하라? 음음. 토니가 그의 발을 씻으라. 음음. 시켰다. 씻으라 는 것을 시켰다 하면 안 된다. 왜냐? 얘가 사역 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런데 시켰다란 뜻으로써 여기에 메이드 말고 G로 시작하는 무슨 동사를 써도 되죠. 그래도 똑같이 시켰다란 뜻이 되죠. 그렇죠? 그게 누구였더라? 만약에 Tony's mom got him 이었다. 그러면 뒤에 답은 뭐가 돼야 된다? To wash his feet 돼야 된다고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get도 시키다,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라는 뜻이 되는데, 그런데 얘는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슨 클럽의 회원이 아니다? 사역동사 클럽의 회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get이 왔을 때는, got이와 시제 맞추지, got이 왔을 때는 Tony's mom got him to wash his feet 해야지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됐습니까?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작년에도 많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작년 너희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학습지 자료를 내가 봤는데 얘를 보고 이제 사역 동사라고 가르치시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를 사역 동사라고 부르는 건 옳은 건 아니야. 문법적으로 사역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사역 동사인 거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위. 그렇죠. We saw him. We saw a man jump into the river.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우리가 봤죠? 누구를 봤습니까? 한 남자를 봤죠? 한 남자가 강 속으로 본 거죠. 됐습니까? 자, 가끔씩 이 자리에 점프 대신에 점드가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는 여기에 대시 생략됐고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대시니까 주어랑 동사고 시제일치시키겠답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절대로 안 돼요. 그런 형태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완성시키면 오케이. My dad had me save water. 해석하면 My dad had까지는 뭐 나의 아빠가 갖고 있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봤더니 사람이 하나 나와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나의 아빠가 뭐 하셨다? 시켰다? 누구한테 시켰다? 나 시켰죠. 뭐 하라? 물 아끼라는 것을 아빠가 나에게 물 아끼라는 시켰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 헤드 쳐다보고 여기 세이브드 해야 된다. 그런 구조가 아니야 얘는. 대시 생략돼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대시 생략되고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건 그건 삼형식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문장 완성시키면 오케이. 이거? 왼쪽 오른쪽 중에 뭐? 이거요? 오케이. They helped him to solve the puzzles. 해석하면 그들이 도와줬네요. 됐습니까? 사람이 나오고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럼 해석하면 그들은 그가 그 퍼즐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완성시키면 I watched raindrops falling on my left hand. 오케이. 이건 해석은 전적으로 맡겨보겠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죠.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 나는 나의 왼손 위에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을 봤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나는 내 왼손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라고 해석하는 거나 나는 내 왼손에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을 봤다 라고 해석하는 거나 의미 전달은 다 되는데, 그런데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알죠? 왜 그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 질문은 답이 두 개인 걸 골라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선택하는 것 중에서 다른 답도 가능한 게 몇 번인가요? 일단 1번 다른 답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능한 게 없죠. 얘는. 됐습니까? 얘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make가, made가 시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이 행동을 하죠. 그럼 빼박 was의 형태는 was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겠다? 5-3이죠. 일단은 5-3에 뭐다? 완벽한 be에 속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또 다른 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to jump는 안 되지만 jump랑 뭐도 되고 jumping도 되고 jumping을 넣었을 때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우리는 보았다. 강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한 남자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다. 하다시가 어떤 시 된 거다. 그래서 얘 번호 매기면 5-3에 C에 해당되는 거죠. 지각동사. 그러니까 우리는 보았다. 남자가, 한 남자가 강호에로 해도 되고, 강에 뛰어들고 있는 점핑 넣어서, 점핑도 된다 했죠. Jumping into the river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답이 두 개가 되고요. 답은 한 개밖에 없고요. 3번, My dad had me save water는 또 다른 정답 가능한 것이 없죠.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오케이. 아빠가, 오케이. 그래서 얘는 5-3의 사역동사 B죠. 그 다음에 they helped him to solve the puzzles. 또 다른 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to solve도 되고 뭐도 됩니까? 그렇죠. 그냥 solve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일단 얘는 5-3의 사역동사 B죠. 그런데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그렇죠. 준사역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A 자리에 있는 목적어 A라 할게요. A가 하는 행동을 to do로 하거나 또는 do로 하면 되는 거지 doing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답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3의 C 지각동사죠. 그래서 falling도 되고 뭐도 된다. fall. 그래서 나는 봤다. 빗방울들이 내 왼손 위에 떨어지 봤다. 또 가능하다.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안 된다. falling과 fall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밑에 주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달라 했는데요. 그 전에 What to do를 뭐로 바꿨을 수 있죠? What I should do.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to do는 우리가 문법 제목 뭐일 때 배운 거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 했었어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는 문법은 What I should do가 된다는 거 이건 문법 제목 조만간 배운다 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지. 이 녀석은 무슨 문법이다? 간접 의문문이다. 내가 직접 묻는다면 What should I do? 했겠죠. Should I? 하면 물음표 붙이고 싶은 느낌이고요. I should 하면 물음표를 붙이지 못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What should I do?는 독립할 수 있어. 자기 혼자. 자기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인데 근데 What should I do?가 아니고 What I should 했는 이유는 문장의 어떤 구성 성분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묻는 느낌을 제거한 형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should I가 I should로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걸 보고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괴로울 수도 있는 문법인데요.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다룰 시점은 중3 때입니다. 됐습니까? 미리 조금씩 봐두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바르게 고치면 I saw Emma and Suzy go out.
해석하면 내가 봤죠? 누굴 봤어요? 에마와 수지를 봤죠? 그렇죠? 에마와 수지가 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오케이. She made us keep our desks clean. 그럼 해석하면 그녀가 뭐 했다? 그렇죠. 누구한테 시켰어요? 우리들에게 시켰죠. 우리가 할 행동은 책상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 됐습니까? 그녀가 우리들에게 시켰습니다. 우리들 책상을 깨끗한 상태로. 사실은 여기도 1, 2, 3, 4, 5 중에 하나죠. 이 부분만 따져도. 이 부분만 좀 이따가 뭐 숫자 뭔지 한번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서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shoulder. Jack felt somebody touch his shoulder. 해석하면 그녀가 아 잭이 뭐 했다? 느꼈죠? 누가 뭐하 그의 어깨를 만지 됐습니까? 잭은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만지 느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오케이. Please let me know what to do. 오케이. 이거 해석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일단 let me introduce myself라는 표현을 중1 때 배웠어요. 됐습니까? introduce의 뜻은 그러면 동사죠. 알고 봤더니 이거 5-3의 B였던 거야, 이거. 됐습니까? 뭐 하면 안 된다? to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let의 뜻은 원래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 명령문이고요. 동사로 시작하니까 내버려 두세요. 누구를 내버려 두라고? 나를 내버려 두래요.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내버려 두세요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영어스럽고요. let me 동사 원형하면 특히 let 뒤에 me가 왔을 때 해석은 내가 뭐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let me know 내가 알게 해주세요.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 알려주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let me know what to do.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그냥 지나가지 않고 몇 가지 설명을 할 건데요. 오케이. 1번은 답이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I saw Emma and Susie going out 되고 going out을 절대로 나가는 것을 봤다라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I saw Emma and Susie going out 버전일 때 해석은 밖으로 나가고 있는 에마와 수지를 보았다 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얘가 ing 형태로 왔을 땐 동명사가 아니고 어떤 시다 됐습니까? 현재 분사라는 거 알고 있다고 티를 내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답이 몇 개? 한 개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3C고 얘는 53B고 완벽한 사역동 준사역동사 아니 완벽한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할 행동은 빼박 동사 원형으로 밖에 안 되고 keep our desks clean은 1, 2, 3, 4, 5 중에 예를 들어서 we keep our desks clean이면 몇 형식이냐고 확실히 따질 수 있죠. 몇 형식입니까? 일단 해석하면 우리가 뭐 한다? keep 한다? what? our desk. 그럼 몇 형식이겠어 이거? 그러면 5-1이에요? 2에요? 3이에요? 5-2죠. 클린의 뜻이 청소하답니까? 깨끗한입니까? 여기서 그러면 무슨 시에요? 깨끗한
어떤 깨끗한.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구조가 똑같아? make A 어떤이잖아 이거. keep A 어떤. 그래서 얘는 이 부분만 형식을 따지면 5-2인 거죠. make A 어떤,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A를 어떤 상태로 유키다. So 자, 5형식이면 맨날 so를 해보죠. So our desks are clean. 됐습니까? 그래서 5-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책상은, 우리가 우리 책상을 깨끗하게 유지시킨다며. 그러므로 우리 책상은 깨끗하다. 우리 책상이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5-2, make A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Jack felt somebody touch his shoulder 는 답이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뭐 하는 중인 어떤 사람을 느낄 수도 있다. touching his shoulder 하고 있는 중인, 어깨를 만지고 있는 누군가를 느꼈다. 됐습니까? 터치도 되고 터칭도 되지만 투 터치는 안 된다고요. 터치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답이 몇 개? 한 개죠. 그래서 얘는 53B, 53C 됐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3번 문제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좀 보이는데요. 아, 이걸 할까 말까? 아, 이건 수동태 하고 나서 설명하냐. 자, 그 다음에, 아, 니들 근데 수동태를 하고 나서 5형식을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게 낫겠다. 자, Jack felt somebody touch 또는 touching his shoulder 였습니다. 우리가 3번 문제.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해석은, 오케이, 잭은 누군가 그의 어깨를 만지 느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물론 터칭도 된다 했는데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자, 잭은 누군가 그의 어깨를 만지 느꼈다 라는 말이나, 잭은 그의 어깨가 누군가에 의해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나,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 됐습니까? 그런데 문장의 구조는 좀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잭 펠트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길 뭐를 써야 될까요? 무엇을 느낀 겁니까? 이번에는 히스 숄더를 느낀 거죠. 그쵸? 그러면 누군가의, 자, his shoulder가 터치를 하는 거야? 터치를 당한 걸 느낀 거야? 당한 걸 느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하면요, Jack felt his shoulder touched by somebody 이런 형태로 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터치의 몇 번째 녀석이게? 세 번째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5형식 문장을, 니들이 수동태를 하고 나서 5형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 자리에 이 셋 중에 뭐가 맞냐, 어떤 형태가 올바르냐 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셋 중에 뭐가 맞냐 라는 거. 셋이 아니구나, 넷이구나. 그러면 이 버전에서는 somebody가 터치를 한 거야, 터치를 당한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53C란 말이야. 그래서 가능한 답은 얘랑 얘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his shoulder가 나왔어.
그러면 히스 숄더가 터치를 한 거야, 터치를 당한 거야? 터치를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So 오영식 맨날 so 하잖아. So somebody 하고 얘 쳐다봤죠. somebody가 그럼 이 행동한 거에 시제가 이거랑 같죠. 그러면 so somebo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So his shoulder was touched b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이 부분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이제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갔는데 이걸 보고 B 플러스 PP라 그래요. 자, 얘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러잖아. 그럼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복한을 행복하다 해주고 싶으면 happy 앞에다 be 동사를 쓰죠.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his shoulder was touched 하면 그의 어깨가 만졌다예요. 만지는 행동을 당했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형태는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뭘 따져봐야 되냐, 2학기 때 시험에서는. 여기에 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법이냐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문제 비중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배점을 4.5점 이상의 배점으로 항상 시험, 학교 시험에, 내신 대비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문법 문제가. 그러면 문법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 문장에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형태, ing 형태로 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면 원형이라야 되냐, 아니면 과거형이라야 되냐, 아니면 pp형이라야 되냐, 아니면 to 부정사 형태가 맞냐. 왜냐면 동사가 막 워낙 형태를 다양한 형태로 막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것 중에서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게 올바르냐라고 묻는 게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강남에 뭐 이렇게 보면 뭐 단기에 영어 성적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학원 하는 사람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제 뭐 어떤 애가 고등학생인데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영어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좀 성적을 좀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상담하러 가,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이 제일 뭐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뭐 듣기가 힘드냐, 뭐 독해가 어렵냐, 뭐 물어보겠죠. 근데 학생이 문법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솔루션은 뻔해. 아, 그러면 지금부터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속성으로 석 달 동안 내가 가르쳐 줄게.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문법 문제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면서 특히 5형식 부분에서 동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게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2학기 때 해야 될 게, 거기에 관련된 게 수동태냐? 수동태냐, 또 그리고 5형식에서 이게 몇 형식이니까.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이네.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네. 여기 현재 분사 ing형이 와야 되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랍니다. 그러면 완성해 보겠습니다. 에나부터 가볼까요? 그러면 Anna heard someone, 그 다음에 ask for help, 맞아요? 오케이. Anna heard someone ask for help.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Did you see my brother ride a motorcycle?' 오케이, 그래서 3번. 'Mom makes us water the flowers.' 그래서 4번. 'Which he should let the child go back home.' 오케이, 계속해서 5번. Let's help the boy carry the boxes. OK.
오케이. 엄마요? 그래서 1번은 답이 두 개죠. 그래서 Anna heard someone asking for health 해도 되고, asking for health 였을 때의 해석은? 'And I heard this someone asking for help' 였을 때. Okay, 'And I는 들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됐습니까? Okay, 'ask' 였을 때의 뜻은 'And I는 누군가가 도움 요청하 들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답은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요렇게 칠하고 요렇게 칠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다 5-3의 C다. 지각동사다. 그래서 라이딩도 가능하겠다. 라이드 또는 라이딩. 오케이, 라이딩일 때 해석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는 봤었니?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나의 브라더를. 됐습니까? 맞죠? 현재 분사.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Mom makes us water the flowers. 답몇 개? 한 개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B다. 5-3의 B. 엄마가 시킨다. 우리가 뭐하? 우리가 꽃에 물 주? 시킨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답몇 개? 한 개죠. 5-3B. 그래서 he should let. 그는 내버려둬야만 한다. 허락해야만 한다. 누가 뭐하? 아이가 집으로 되돌아가? 됐습니까? Okay, let's help the boy carry the boxes. 답몇 개? 두 개죠. 됐습니까? Let's help the boy to carry the boxes고. 두 개인 이유는 1번, 2번과는 다르죠. 됐습니까? 1번, 2번은 C니까. 그래서 동사 원형이나 뭐뭐 하는 중인 사람을 보고 듣고 느끼는 거. ing형. 근데 얘는 to도 되고, do도 되는 준사역 동사.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to help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let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let us의 줄임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문장 전체는 문장 전체의 형식은 5-3의 b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help a do도 되고 to도 되는 건데 이 문장 전체의 형식을 하라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이 문장 전체를 좌우하는 문장의 형식이고 사역동사가 사용된 거지 사역동사가 사용된 문장이지 뭐 물론 준사역동사가 있긴 하지만 얘가 문장 전체나 일부분일 뿐이야 얘는 그니까 자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자요 문제 풀 건데요 나는 그에게 그 의자를 고치게 했다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의미로서 뭐도 가능하냐면요 나는 내 의자가 그에 의해 고쳐지도록 했다도 만들어 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나는 그에게 내 의자를 고치게 했다라는 말이나 나는 내 의자가 그에 의해 고쳐지도록 했다나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데 뭔가 좀 다르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칼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이게 A 자리에 올그 녀석이겠죠. 목적어. 그 다음에 얘가 할 행동, 내 의자 고치는 것을 시켰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도 칼질해보면 누가? 어머니는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설거지하는 것을 보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 나는 그에게 내 의자를 고치게 했다. 시제는 뭘것 같으니까. 과거죠? 그럼 누가다? 영어로 이제 해야죠. 누가다? 맞죠? I had. 내가 시켰네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해줘?
그쵸, 훔에 대한 대답 뭘 잘해줘. 아이, 해. 내가 시켰어. 훔. 누구한테 시켰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이 할 행동을 할 차례죠. 그래서, I had him fix my chair.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1, 2, 3, 4, 5 중에 5-3에 비주얼. 됐습니까? I had him fix my chair. 됐습니까? 그런데 얘를 가지고 나는 내 의자가 그에 의해 고쳐지도록 시켰다, 했다,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시킨 건 똑같네요.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뭐 했어? 아이가 헤드 했죠. 그렇죠? 누구를 헤드 했어요? 또는 무엇을 헤드 했어요? 마이 체어를 헤드 했죠. 마이 체어가 픽스를 한 겁니까? 픽스를 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I had my chair. 됐습니까? 그리고 얘도 똑같이 오형식인데, 자, 얘 입장 바뀐 무슨 시라고요? 어떤 시니까 make a 어떤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5-2네요.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내가 시켰다. 내가 가지게 되었다. 뭘 가지게 되었어? 내 의자를 가지게 됐어.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를 가지게 된 거야? 그에 의해 고쳐진 의자를 가지게 되었다. 똑같은 얘기잖아. 나는 시켰다. 누구한테 시켰어? 그 남자한테 시켰어. 얘가 픽스를 해요, 픽스를 당해요. 그러니까 얘는 사역동사 규칙대로 얘가 할 행동을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의 원형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투도 안 되고. 근데 여기는 내 의자가 픽스를 한 거예요, 픽스. 자, 이거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오형식이면 맨날 하는 거 있죠. 얘는 saw, he, 얘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he가 fix를 한 시제가 뭐란 얘기야? 과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he가 뭐 했다? he가 fixed 했다? my chair를. 자, 여기에 fix는 fix의 몇 번째 녀석이야? 그쵸? 그러니까 he가 fix를 한 거야? fix를 당한 거야? fix를 한 거죠. 두 번째 녀석이면. 그쵸? 다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did가 들어있는 거죠. he가 fix를 한 거예요. 근데 밑에 문장은 so를 해보면 saw my chair 쳐다봤죠? 그쵸? my chair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it이랑 같이 노는 be 동사인데 얘를 만났으니까 it was fixed by him. 그래서 마이 체어가 픽스를 한 거야, 픽스를 당한 거야. 그래서 요렇게 생긴 태를 보고 무슨 태라고 곧 배운다고요? 수동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설거지 하는 것을 봤다. 그렇죠? 그래서 she가 아 뭐야? 아, her mom이네. her mom이 뭐 했어요? 시제가 과거니까 so 했죠? 그 다음, her. 오케이. 당연히, to wash the dishes도 되죠? 그렇죠.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하지만, washing the dishes도 되고, 이렇게 하면 귀찮지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표시는 내가 수업할 때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봤다. 설거지 하고 있는 그녀를 봤다. 그렇습니까? 절대로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명사 아니고 어떤 시다.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딱 해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장의 형식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수동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페이지 넘버 71, 71입니다. 포커스 30. 됐습니까? 오케이. 자,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라는데, 일단 쓰임 먼저 설명하면, 맨날 누가 뭘 한다, 누가 뭐 한다라는 표현을 보고, 누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보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능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I made this. 내가 이거 만들었어. I love her. 내가 그녀를 사랑해.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데 그녀 입장에서 한번 문장을 다시 써보면 그녀가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야. 그렇죠. 사랑을 받는 거죠. 나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 뭘 한다라는 표현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이 나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수동태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배웠어요. 앞에서 이제 수동태 전반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는데, 수동태란 의미로 얘기하면 누가 뭐뭐 한다가 아니고 누가 뭐뭐 되어진다 라는 표현이 수동태라 했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능동태에서 무슨 어였던 녀석이? 그렇지, 목적어. 목적어는 어떤 행동을 당하는 녀석이잖아.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I made these cookies. These cookies 했다. 그럼 these cookies가 목적어인데 these cookies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얘를 그래서 목적어를 무슨 어로 바꿔버린다? 주어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쿠키를 만들었어요. 이 쿠키가 나에 의해 만들었어요 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하니까, 그러면 수동태 문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몇 형식이라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 3형식은 되어야지 수동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형식이 능동태 몇 형식 이상부터 목적어가 있는 3형식 이상부터 수동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태는 뭐 우리가 뭐 PP형을 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 했으니까 어떤을 뭐 만들려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려면 앞에다가 비동사 써서 비 플러스 PP 형태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 좀 이따가 이제 좀 이따 저 조금 뭐 이 다음 바로 다음일 것 같은데 수동태의 시제라는 파트를 하게 될 건데 얘는 형용사니까 시제에 아무 영향을 못 줘. 됐습니까? 그러면 시제를 좌우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 이 부분이겠지. 여기에 am, is, are가 있으면 현재 시제일 거고 was나 were가 있으면 과거 시제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will be가 있으면 will be PP 형태로 되어 있으면 무슨 시제의 수동태겠다? 미래 시제 뭐뭐 되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제 쓰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수동태가 어떨 때 쓰이냐?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며, 그러니까 원래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가 된 겁니다 하고 똑같은 녀석이야. 또 다른 말로 이해하면 누가 뭐뭐 한다가 아니고 누가 뭐뭐 되어진다 라는 표현일 때 쓰는 거. 뭐 주로 동작을 받는 주체가 능동태에서 뭐였던 녀석이다. 능동태 목적어였던 녀석이. 자, 강조한데 영어 문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 문장은 중요한 걸 자꾸 어디다 갖다 놓느냐, 문장에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의 앞에 목적어였던 녀석을 갖다 놓으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강조받겠죠. 강조받는다는 얘기 뭐냐? 내가 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뭐 이상한 표현이다.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어. 됐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짐을 당했죠. 됐습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습니다. 이러면 셰익스피어가 그 행동을 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 거야.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쓰여졌습니다 하고 싶으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더 강조되겠죠. 문장의 앞에 나오니까 로미오 앤 줄리엣 was written by Shakespeare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한다. 자, PP형 혹시 다 외웠어요? 그러죠? 불규칙 동사 3단 변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졌었다, 과거 시제 만들어졌었다 하고 싶으면 it was made. 뭐 예를, 그 뒤에다 더 붙이고 싶어. 나에 의해서 by 행위자 이렇게 하는 거. It was made by me.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한다. by 플러스 목적격인데 행위자가 온다. 그래서 누구 by 플러스 목적격을 해석은 누구누구에 의하여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verybody loves her 1, 2, 3, 4, 5 중에 3이죠. 그러니까 일단 무슨 자격 획득, 모델 자격 획득, 수동태가 될 자격을 획득했죠. 이 형식이라면 안 돼요. 이 형식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녀가 사랑받는다,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라는 표현은 어떻게 됐다? She is loved by everyone. 됐습니까? 이게 뭔 소릴까? 이건 무슨 뜻이죠? 내가 말했다죠? 이건 무슨 뜻일까? 내가 말하는 걸 당했다겠죠?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들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얘는 그러면 어떤 시란 말이고 텔의 3단면시에 텔, 톨들, 톨드인데 얘는 세 번째 녀석이고 내가 텔이라는 동작을 당했다 말하는 행동을 당했으니까 얘는 뜻은 난 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거 여기에서 쭉 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는 이유입니다.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놨어요. 자, 수동태에서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행위자를 알 수 없거나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총 몇 가지 이유로 수동태가 사용된다? 총 세 가지 이유란 말이야. 그때 by 플러스 목적격은 당연히 생략할 필요가 없다. 이 뭔 말이냐? 자,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행위자가 일반인인 게 뭐예요, 선생님? 행위자가 일반인이다? 그러면 He is called Spider-Man. 뭔 소릴까? 그렇죠. 그가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by people. 누구에 의해서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지. 이게 바로 행위자가 뭐인 경우다? 일반인인 경우다. 됐습니까? 자, 일반인 뭐? by people. 이거예요.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행위자를 알 수 없어. 이건 어떤 상황이냐? My bag was stolen. 내 가방이 뭐 했답니까? 내 가방이 훔쳤대요. 훔쳐지는 행동을 당했대요. 저 도망당했다 이 말이죠. 내 가방이 도망당했는데 아직 못 찾았어. 그렇죠? 경찰한테 신고했어. 그렇죠? 행위자를 뭐 해달라고? 밝혀달라고. 아직까지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죠. 이럴 때 행위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바이 그러면 뭐가 생략된 거냐? 바이 썸바디가 생략된 거야. 바이 썸바디. 얘는 뭐 바이 피플이 생략된 거. 얘는 바이 썸바디가 생략된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밝힐 필요가 없을 때.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아메리칸이 아니고 아메리카. English is spoken. 영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말하는 행동을 당한다니까. 영어가 사용된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미국에서니까 where죠.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영어가 미국에서 사용돼요. 그럼 당연히 by 누구에 의해서? 미국인들에 의해서겠지. 영어가 미국에서 그러면 뭐 영어가 미국에서 뭐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겠냐? 한국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겠냐? 뭐 중국 관광객에 의해 사용되겠냐? 당연히 이 동네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굳이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뭐 코리안으로 바꿔볼까? Korean is spoken in Korea by Koreans겠지. 어? 한국어가 사용된다. 한국에서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한국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거. 이거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 당연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 굳이 밝힐 필요가 말안 해도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그게 되어지는지 아는 경우. 됐습니까? 그럴 때 얘를 생략해 버려도 된다. 그리고 이게 수동태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됐습니까? 주어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됐습니까? 주어가 중요하지 않은 세 가지 경우를 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예로 들어 있는 거 한번 읽어 볼까요? By people까지. 오케이. 해석하면 영어가 학습되어지는 거죠. Where? 전 세계에서. 당연히 뭐전 세계의 강아지들이 모여서 영어를 배우겠습니까?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학습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여기에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이죠. By people이 생략된 경우.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학습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하는 게 얼마나 걸 골라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인데요. 내가 해보라고 하고 싶은 거는 뭐 일단 쭉 한번 보자. 뭐가 있나?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있나? 뭐 리스펙트 같은 경우에 A로 시작하는 비슷한 단어가 있죠. 그쵸? 교과서에서도 배웠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A의 1, 2, 3과 B의 1, 2, 3은 능동태로 한번 전환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총 6개 중에서 한 개는 능동태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6개 다 해오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몇 번이 능동태 전환이 안될것 같습니까? 한번 훑어보니까.
몇 번이 능동태 전환이 불가능할까요? 아니, 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향기는 안될 텐데. 오케이. 대학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은 메리에 의해 심어 놨대요. 이거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과거죠, 당연히. 몬트리올에서는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팩트죠, 현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31.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바로 포커스 30에서 수동태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수동태의 형태는 뭐 플러스 뭐다? be 플러스 pp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쵸? be동사 사용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만들어졌었다. 나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it was made by me라는 문장이 있는데, 예를 가지고 그것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wasn't made by me 하면 될거 아니에요. 조금 be 동사를 최대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너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Was it made? 하면 되겠죠. It was를 was it? 하면 묻는 말 되잖아요. 그쵸? By you? 물음표겠죠. be 동사가 있으니까 be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it was를 was it? 하면 묻는 느낌 들고, 그 다음에 it wasn't 하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되니까, 그러니까 be 동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부정문과 의문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부정문과 의문문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얘를 뭐로 바꾸는데 애들이 고민을 하더라. 얘들을 능동태로 바꿀 때 애들이 헤매기 시작하더라. 됐습니까? 이것도 할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2학기 때 그런 것도 요구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풀이하면서 보겠습니다. 설명하면서. 풀이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it wasn't made by me 하란 말이죠. 그건 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리 축약형으로 읽겠습니다. 그 다리가 건설되지 않았다. 1895년도에 라는 표현은 더 브릿지 그렇죠. The bridge wasn't built. 됐습니까? 그 다리가 건설되지 않았어요. In 1895년도에. 됐습니까? 헤이, 좀 이따가 얘 능동태로 바꾸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미리 생각해 두셔서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같은 경우에 그게 만들어졌었니? 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그게 만들어졌었니? 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Was it made? 너에 의해? By you? 하면 되겠죠. Was it made by you? 오케이. 그래서 this chair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Was it made by your father?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랬으면 yes it was, no it wasn'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생략된 말 넣어서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가 너의 아버지에서 만들어졌니? 라는 표현은? 그렇죠. Was it made?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했더니 만들어졌다면? 예스.
얘가 this chair 대신 왔는데. Yes, this chair was made by my father. P plus PP. Yes, it was made by my father.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No, it wasn't made by my father. 됐습니까? 그것은 만들어지지 않았어. 자, 얘도 능동태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할 겁니다. 미리 생각해 두셔도 좋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을 때는 무엇을 언제 그것이 만들어졌었니 해보겠습니다. 언제 그것이 만들어졌었니 하고 싶으면 when was it made by you 하면 되겠죠. When was it made by you? 그게 너에 의해서 언제 만들어졌던 거니?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When was it made by you? 됐습니까? 뭐라고요? 됐습니까? 뭐 왜 만들어졌느냐고 Why was it made?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면 How was it made?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졌었니 하고 싶으면 How long was it made? 이렇게 뭐 뭔가 좀 긴 게 들어갈 수도 있어 덩어리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있는 거 언제 와인잔 깨졌냐고 묻고 있죠? 그렇죠? 그랬더니 지난주에 깨졌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잔 언제 깨졌니? When was it broken? 하고 똑같은 구조죠. When was it broken?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했더니 지난주에 깨졌다? It was broken las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능동태로 얘도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 bridge wasn't built in 1895. 오케이, 얘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선생님 이건 능동태로 바꾸기가 좀 그런데요. 할 수는 있는데 좀 그런데요 해야 되겠죠. 왜 그렇죠? 그렇죠. by 플러스 행위자가 없죠,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by 플러스 행위자가 생략되는 이유는 by people, by somebody 굳이 밝힐 필요 없다. 셋 중에 하나죠. 그럼 얘는 그 중에서 뭐일 것 같냐 하면 by people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다리가 누구에 의해서 건설됐겠어?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를 지금 뭐로 시작해보자는 말이다. 지금부터 people로 문장을 시작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by people이 생략된 거니까 The bridge wasn't built in 1895 by people. 그 다리는 1895년에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무슨 시제에 뭐 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과거 시제에 건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를 이제 바로 하기 힘들면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는데 누가 다를 넣으면 돼요. 사람들이 건설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뭘 철해줘? 무엇을 이란 what에 대한 대답을 차려줘. 그러니까 무엇을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능동태의 순서는 이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대로 문장을 능동태로 해보면 자 사람들이 건설하지 않았다 바로 만들기 힘들면 아 일단 바로 해볼까요 한번. 그렇지. 1895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됐습니까? People didn't build. 사람들이 건설 안 했습니다. 그 다리가 건설되지 않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s the chair made by your father? 입니다. 그
의자가 너의 아버지에 의해서 과거 시제에 만들어졌었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능동태를 써볼까요? 얘는 by 플러스 행위자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니? 이런 말로 하면 되겠네요. 누가 뭐 했니? 됐습니까? 너의 아버지가 그 의자를 만들었니? 됐습니까?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만들었니? 만들기 힘들면 너의 아버지가 만들었었다 만들고 나서 해도 되는데 바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This였구나. Did your father make? 됐습니까? Your father made를 너의 아빠가 만들었었다를 만들었었니? 하면 Did he make? 하면 되겠죠. Did he make this chair?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녀석을 능동태로. 그러면 얘를 능동태 바꾸고 싶으면 뭐 해주세요 해야 되겠죠. 그쵸, 뭐 해주세요? 행위자를 밝혀주세요.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보아하니 여기는 일반인이야,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면 굳이 밝힐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죠. By somebody, by someone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능동태로 먼저 우리말을 영어 순서대로 해보면 일단 묻는 말이니까 의문사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뭐 했니? 깼니?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그 와인잔을. 그래서 언제 누군가가 그 와인잔을 깼던 거니? 그럼 시작은 when. 자, 누군가가 깼니 만들기 힘든, 누군가가 깼었다부터 만들세요. 그러고 나서 걔를 어떻게 묻는 말 만들면 되겠죠. 썸바디 할게요? 아니, 썸원 할게요? 네. When did someone break the wine glass? 이게 능동태였습니다. 됐습니까? When did he break? 같은 구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자, it was broken last week. 이것도 능동태로 바꾸면 이것도 by somebody가 생략된 거죠. 그러면 얘도 우리 바로 한번 해볼까? 여기 by someone이 생략됐으니까 얘 능동태로 바꾸면 그렇지. 됐습니까? Someone broke it last week. 누군가가 깼다. 무엇을? 그것을. 그러니까 얘를 능동태로, 아니 지금 능동태인데 수동태로 바꾼 게, 자, 그럼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간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딱 쳐다봤더니, 그렇죠?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그래서 it이랑 어울리는데 비동사 써야 되는데 과거라서 was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브레이크를 한 거야, 브레이크를 당한 거야. 당했으니까. 그렇죠. It was, 그것이 깨짐을 당했다. broken. 그 다음에 last week, 행위자, by someone. 됐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수동태, 능동태,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뜨뜨뜨르.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The Statue of Liberty. 오케이. The Statue of Liberty가 뭔지 모른다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이 run의 뜻을 달리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자, run a hotel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run이 이런 뜻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런의 다양한 뜻 중에서 run a hotel에서 run의 뜻은 뭘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가 쭉 있는데요. 여기 애들을 뭐 한번 해봐라. 능동태로 한번 생각해 오시기 바라는데, 보아하니 두 개는 안 되죠. 그쵸? 두 개는 바로 능동태 하기가 좀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다음 대화를 완성시키라고 했고요. 여기에 B에 1번에 보면 it이 있는데, 이 it이 뭐 비인칭 주어일 수도 있고 인칭 대명사일 수도 있는데, 인칭 대명사라면 뭘 뭔가 대신 왔다는 얘긴데, 뭐 대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야 너 이거. 아이 너 왜 자꾸 나타나. 이거 뭐라고 읽지 이거. go to go 반고 알죠? 그겁니다. 별이 빛나는 밤 Starry Night을 그린 화가죠. 그 다음에 3번에도 B에 보면 it이 있는데요. 대신 왔다면 뭐 대신 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980라고 쓴 게 아니고 1980s라고 써놨죠. 이게 도대체 얘는 왜 있는 건지 아실 수도 있고요 이미. 그 다음에 폼 있죠. 폼 있으면 폼에 행위자 명사가 있죠. 행위자 명사. 파생어라고 합니다. 행위자 명사는 뭔지. 그 다음에 이 신발은 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언제 이메일이 보내졌니? 자, 1번 문장 시제가 뭐로 보여요? 과거죠. 2번 문장 언제 그 이메일이 보내졌니? 무슨 시제로 보여요? 과거 시제죠.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1번 같은 경우에 얘는 능동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32. 수동태의 시제,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같이 하겠대요. 자, 이미 저기 포커스 30에서 수동태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수동태의 형태는 뭐 플러스 뭔데? P 플러스 PP인데, 얘는 형용사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happy하고 똑같은 급인 거야. happy를 가지고서 시제를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동태의 시제는 어느 부분이 담당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뭔가가 현재 뭐뭐 되어진다 할 때는 여기에 am, is, are가 있겠죠. am, pp, is, pp, are, pp, 뭐 am, 뭐 is made, are made 하면 뭐 현재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was made, were made 하면 과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미래에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미래에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싶으면 will be made 하면 되겠죠. 이 자리에 will be 오고 그 다음에 pp가 오면 뭐뭐 되어질 것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will be pp는 will 보고 뭐라고 부르죠? will을 보고 무슨 사라 부르죠? will하고 can이나 may나 should 같은 애들을 보고 조동사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will be pp는 또 미래 시제 수동태이면서 뭐가 있는 수동태이기도 하다.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싶으면 it will be made. 그것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하고 싶으면 it might be made, it may be made 하면 되겠죠. 그것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It should be made, it must be made 하면 되겠죠. 그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하고 싶으면 it could be made, it can be made. 이렇게 하면 그게 전부 다 지금 뭐 했다? 조동사에 있는 can be pp, will be pp, should be pp, must be pp, maybe pp, might be pp 하면 조동사에 있는 will be made, can be made, should be made 하면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들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동태의 시제는 과거 시제는 was나 were 플러스 얘는 이제 꼼짝도 안 해요. 얘는 형용사야 그냥. 그래서 시제는 앞에 있는 be 동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여기 아예 현재 시제는 얘기도 안 하고 있어. 현재 시제는 am pp, is pp, are pp라는 얘기인 거고 과거면 was pp, were pp, was made, were made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고 미래에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싶으면 it will be mad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hinese food was cooked by Cheng 뭐 Cheng 뭐 하여튼 뭐 중국 사람 이름이겠죠. 그래서 중국 음식이 요리를 한 거야, 요리가 되어진 거야, 되어진 거죠. Cheng 이란 사람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챙이란 사람이 뭐 했는 겁니까? 쿡을 한 거죠? 쿡을 했는데 무슨 시제에 쿡을 한 거야? 그래서 챙 쿡드 차이니즈 푸드 이렇게 만들면 이게 능동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fence will be painted by Tom. 그 울타리가 칠되어질 거다. 톰에 의해서. The fence will be painted. 펜스가 페인트를 하는 거예요? 페인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will be painted 했고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Tom이 칠할 것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Tom The fence 하면 되겠죠? Tom will paint. Tom이 칠할 거야? The fence. 그래서 Chen cooked Chinese food. Tom will paint the fence.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Chen cooked Chinese food. Tom will paint the fence. 공통점은 1, 2, 3, 4, 5 중에 둘 다 삼형식이죠. 그런데 will paint는 미래시제니까 the fence will be painted by Tom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네, 여기서 will be painted 할 때 여기 벌써 조동사 있는 수동태 나왔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can be made, should be made, must be made, may be made 라고 표현하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물들이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protect 했듯이 보호하다죠. 그래서 동물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받아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은 읽어보면 okay, animals should be protected by people. 그렇죠. People should protect. People이 protect를 하는 거야, protect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되겠죠. 근데 animals를 주어로 하면 animals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should be protected. 동사 덩어리가 좀 길어집니다. 조동사가 있으면 세 단어로 구성되죠. 세 단어로.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뭔가 틀렸으니까 좀 바르게 고쳐달라고 했고요. 바르게 고치고 그 다음에 얘들을 능동태로 해주는데 이번에는 몇 개가 능동태 하기에 좀 곤란합니까? 그렇죠. 두 개가 바로 하긴 좀 곤란하죠.
걔들은 안 해와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글자 전거는 어제 마이크에 의해서 수리됐고요. 많은 양의 올리브가 사용될 거고 먼지가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퍼질지도 모른다. 퍼지다 하면 어떤 동사 있지 않나요? S로 시작하는 동사? 그쵸? 걔가 누구죠? 그쵸? spread. 얘 똑같은 표현을 spread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carry를 사용한 버전과 spread를 사용하는 버전. 뭔지 캐리를 사용한다면 여기에 바이 뭐가 어울리나요? 당연히 먼지가 전세계에 많은 지역으로 퍼질지도 모른다. 바이 바이 당연히 W로 시작하는 개겠죠. 그쵸? 더블로 시작하는 개 아니에요? 더블로 다음에는 아이겠는데요? 됐나요 이제? 됐습니까? 내가 이거 알려주는 이유는 얘는 뭐 해오라? 캐리를 사용한 버전에 뭐로 생각해봐라? 능동태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세요. 자, C에 2번에 보면 요 녀석 어떻게 읽어요? Secretary. 됐습니까? Secretary 뭔지 모른다면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음악이 한 밴드에 연주됐다. 그 집에 곧 팔릴지도 모른다. 시제는 다 챙길 수 있죠. 굳이 안 물어봐도 시제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33.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내가 이제 사형식을 막 얘기하면서 저희 애들 중1 때 배운 건데, 그쵸? 뭐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런데 뭐 대표적인 거 일단 얘는 뭐 대표로 왔냐면 얘 대표로 나왔어. 그쵸? 그러면 얘 대표로 누구 할까? 뭐 이거 할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대표는 뭐 할까요? 근데 에스크는 우리가 배워 많이 했으니까 R로 시작하는 뭐 새롭게 배웠죠. 에에게 B를 요구하다. 이것도 오브 썼죠. ask AB를 3형식 바꾸면 ask B of A 하듯이 require B of A buy B for A give B to A로 3형식 변환 된다라는 걸 했고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거 사형식 할 때 야, 문법은 위계적이야. 위계적이란 말은 뭐 어떤 문법만은 뭐랑 비슷한 면이 있다? 수학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인데요? 이 앞에 걸 모르면 그 다음 걸 같이 모르게 되는 거. 됐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 위에 쌓아올릴 수 없는 걸 보고 위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곱셈을 덧셈 모르는 애가 곱셈 이해 못할 거고 곱셈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나눗셈 이해 못하는 거하고 같은 원리로.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사형식에 3형식 전환할 때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를 혹시 모른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때 잘 챙겨놓자 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습니까? 자, 사형식 미리 뭘 조심해야 되느냐 라는 거 먼저 얘기하면, 자, 사형식을 수동태로 할 때, 자, 어떤 능동태가 있어. 사형식이야. 얘를 수동태로 바꾸라 그러면 갑자기 없던 얘나 얘나 얘가 튀어나와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동태로 표현하면 되게 이상해지는 게 있어.
그럼 그런 녀석들은 수동태로 표현을 안 해요. 뭐 미리 먼저 얘기를 해주면요. 미리 여기서 조심해야 미리 얘기하면. 아참 그리고 그 전에 수동태 사형식은 우리가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이기 때문에 사형식이라고 불렀죠? 두 개이기 때문에 사형식이라고 불렀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기본적으로는 자 우리가 수동태라는 게 목적어가 주어된다고 했는데 그치? 근데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네? 그러면 사형식의 수동태는 몇 개가 가능하다는 얘기냐? 기본적으로 두 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사형식의 수동태라는 파트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표현 I 뭐야 이상한 소리네 G를 써야 되는데 H를 찍었고 I gave her a present 했어. 그러면 이거 이제 전형적인 누가다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왔고 what에 대한 대답 왔는데 이게 혹시 5-1인가? 5-1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으면 so she was a present를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5-1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 해줬다 이 표현인 전형적인 수여동사죠. 난 그녀에게 선물 줬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선물이 되었다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뭐 일단 해석도 다 쓸게요. 예. 자 이거는 누가 다예요. B 플러스 PP 같은 것도 없고 누가 뭐뭐 입장 밖에는 어떤 시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는 무슨 태라 그런다? 능동태. 누가 뭐뭐 했다 태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버전도 가능하고 어떤 버전도 가능하냐라는 얘기냐 하면 일단 누가 그녀가 뭐 했다? 받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옳차례죠. 그녀가 받았는데 what? 뭘 받았는데? 선물을. 오케이. 행위자? 이 버전도 있고 됐습니까? 또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냐면 오케이. 자 목적어 얘를 주어로 한 버전이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어 얘를 주어로 한 버전의 우리말 해석을 먼저 생각하면 누가 뭐 되어졌다? 선물이 주어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올차례 선물이 주어졌대잖아. 누구에게? 그 다음에 이 버전도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버전 수동태가 두 개 가능한 건데 이걸 보고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목적어가 주어로 사용됐다?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사용된 버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로 사용되는 버전.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녀가 받았다? She 하고 gave 쳐다봤고 시제 확인했죠? 그럼 그녀가 받았다? She 자 give의 3단 변신 give, given이죠. 그럼 she was given 이 친구야. She was given what? A present by me. She was given a present. 그녀가 선물 받았어요. She was given a present by me. 나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버전 해볼까요? 그러면 선물이 주어졌다? 어? present hey, 얘는 무슨 시야? 입장 바뀐 어떤 시인데 어떤을 어떻다 해줘야죠. A present was given B 플러스 PP She was given 그녀가 받았다. A present was given 자 present가 give를 한 거야 give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선물이 줬다 이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뭔 헐까 이 말이죠. 뭔 헐까 A present was given
먼 홀? 투 홀 해줘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분명히 앞만 봐도 투가 없는데 왜 갑자기 여긴 투 홀이에요? 야, 이거 사형식을 사형식 전환할 때 얘 못 알고 뒤로 가. 투 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홀가 아니고 뭐가 온다? 투 홀가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행위자는 똑같이 붙이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두 개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게 사형식에서 첫 번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할 때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몇 개가 가능하다? 두 개가 가능하다. 그런데 얘는 갑자기 왜 나왔다? 야,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때 봐. 됐습니까? 그때 to, her 되니까 얘 똑같이 달고 간다. 이게 사형식에서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두 번째. 오케이,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사줬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그럼 얘는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 거에서 얘는 어떻게 고쳐주면 되겠다? She was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자, by의 뜻이 뭐야? 사다지. 그러면 bought의 뜻은 세 번째 입장밖에 어떠시니까 못되어진 자, 사는 걸 당하면 뭐라 그래? 못된이라 그래. 오케이, 구입된. 됐습니까? 팔린. 이 범죄가 일어났네요. 범죄가 일어났어. 범죄가 일어났어, 갑자기. 자, 그녀가 뭐 했답니까? 그녀가 팔렸답니다. 그녀가 팔렸대요. 인신매매가 벌어졌대요. 그래서 이건 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방금 전에 뭔 설명한 거냐? 자,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수동태. 자, 이 간접 목적으로 문법적 간접 목적으로 사람이죠. 사람이 뭐뭐 되어졌다는 의미가 어색할 때는 그때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애초에 시작할 때 사용식은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가 두 개 가능하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야, 인신매매가 벌어졌네. 그러니까 얘는 못 쓴다고.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헤이, 이거 인신매매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버전은 존재하지 않고요. 대신에 a present was bought 하면 선물이 팔릴 수 있습니까? 구입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버전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고쳐야 될 게 하나 있죠. for her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I bought her present 같은 경우에는 사형식이지만 she was bought 하는 순간 인신매매 벌어졌으니까 그건 안 쓴다. 됐습니까? 의미가 어색할 때는 직접 목적어, 어떤 사물이 뭐뭐 되어졌다라는 의미만 자연스러운 경우에는 그 버전의 수동태만 가능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건 그게 뭐 어떤 게 있는데요, 선생님? 몇 가지 더 문제를 풀어보면 알 텐데 이런 것도 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I wrote her a letter. 난 그녀한테 편지를 써줬대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she was written 하는 순간 뭔 얘기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글씨처럼 쓰여졌다 됐죠?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 버전은 안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a letter는 was written 하면 편지가 뭐 되어졌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쓰여졌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자연스럽죠. 그러면 뭔 허가 될까요? To her by 이렇게는 요 버전은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설명들이 이제 거기에 말로 주저리 주저리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형식 문장은 두 개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왜?
목적어가 두 개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mom gave, 엄마가 주셨습니다. whom, me, what, some apple juice, 약간의 애플 사과 주스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어요. I was given. 여기에 주신 게 과거니까 내가 받은 것도 과거라 해야 되겠죠. I was given what? Some apple juice. 행위자 by m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과 주스가 주어졌습니다 해도 되겠죠. 그래서 사과 주스가 주어졌습니다. Some juice was given. Bought me by mom. 없던 2 왜 나왔다? Give AB는 give B2A니까 여기에 2가 튀어나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 또 나와요. 넘어가도 되겠죠. 됐습니까? 2 쓰는 거 대부분이다. 근데 4 쓰는 거 만들어주려면 정성이 들죠. 오케이. 사주려면 돈 들죠. 오케이. 내 근처에 없는 거 갖다가 저까지 가서 갖다 주려고 그러면 힘들죠. Get A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Cook AB. 요리해서 누구한테 주려면 돈도 들고 정성도 들죠. 그래서 for 쓰는 애들. 그 다음에 ask, inquire. 오케이. required of 쓰고요. inquired. 여기 inquire가 나오네. inquire. 물어보다란 뜻입니다, 이건. require는 요구하다고요. inquired은 물어보다. 여기에 required 있고요. 자, inquire, require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헷갈리기 쉬운 단어입니다. 근데 ask는 상황에 따라서 inquire의 뜻도 되고 require의 뜻도 돼요. ask의 뜻이 물어보다도 되지만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inquire, require, ask 전부 다 of를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camera was given. 카메라가 뭐 되어졌다? 주어졌다. to whom? to her by me. 됐습니까? 그럼 얘를 능동태로 한번 고쳐볼까요? 그럼 준 사람은 누구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내가 과거 시제에 줬다란 말로 시작하면 되겠죠? 누가다? I gave. 사학과 삼학과. 알았어. 그러면 I gave her the camera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she was given 돼 안 돼? 돼? She was given 이라는 표현이 뭔가 인신매매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까? 자연스러운 표현이 맞습니다. 그녀가 뭐 했다? 받았다. 그러니까 얘는 give 같은 경우에는 얘도 된단 말이야. She was given. 그래서 she를 주어로 하는 또 다른 버전의 수동태는 she was given 다음에 뭐 쓸까? 그녀가 받았습니다.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죠? 그녀가 받았다. 뭘 받았는데? She was given the camera. 그녀가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받았다. What? The camera. 행위자 by me. She was given the camera by me. The camera was given to her by me. 됐습니까? 오케이. give 동사는 됩니다. 여기에 그 설명 이제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 bicycle was bought for me by my father. 자전거가 산 거야, 구입되어진 거야. 당연히 자전거가 뭘 사고 돌아다닐 수는 없겠죠. 오케이. 받은 사람 누구? 나를 위해 카메라, 아이 참. 자전거가 구입되어졌습니다. 왜? 날 위해. 행위자? By my father. 됐습니까? 그러면 능동태 바꿔주면 누가다? My father bought. was bought니까 두 번째 did 들어있는 거 가지고 오면 되겠죠. 사학과 삼학과. 삼? 그러면
산하기로 했으니까 my father bought 산하기로 했잖아. A bicycle bought me for me. 산하자매 what에 대한 대답 먼저 써야죠. My father bought a bicycle for me. 자 그럼 이제 뭐 해보자 할 거냐. Okay. I was bought. 자연스럽습니까? 의미가 어색합니까? Okay. 내가 팔렸대요. 됐습니까? 인신매매 벌어졌네요. 그래서 이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하나의 수동태밖에 존재하지 않고 어떤 물건이 구입될 수는 있죠. 그래서 물건을 what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이 구입되었다라는 표현은 어색해서 쓰지 않는다. 이거는 give하고는 다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question was asked of her by them. 질문이 질문 되어 뭐 우리말로 하니까 되게 이상. 사실 우리말에는 수동태를 잘 안 써요. 우리말 습관상. 그래서 수동태 해석 중에서 되게 어색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영어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수동이라 안 그러고 우리말 문법에서는 수동태를 피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피동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질문이 질문되어졌다. 오케이. 누구 질문 받은 사람? 그녀에게 질문한 사람, 그들에 의해. 됐습니까? 그럼 얘 능동태로 바꾸면 데이가 시제 확인했으니까 데이 asked 사학과 삼학과 예, 그럼 연필심 좀 아끼겠네요. 그래서 데이 asked her a question. 됐습니까? 자, 우리가 능동태로 바꾸는 이유를 왜 자꾸 이 짓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지금 수동태 버전이 두 개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버전 만들어 보자고 얘기하겠다? 뭐로 시작하는 수동태? 예, 그래서 영어로 오케이, 간접 목적어 여기 있는데요. 얘는 행위자인데요. 그러니까 she was asked까지 일단 쓰고 she was asked 될까?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스럽죠. 그녀가 질문을 받았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거. 그러니까 어떤 버전 이번에 존재한다? She was asked.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다 놓는 게 자연스러울까? 그렇죠. 그러니까 She was asked a question 행위자 by them. 그녀가 한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버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합니다. 직접 목적어로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라고 써놓으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다른 말로 하면 what에 대한 대답만 수동태가 가능한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물건이 뭐뭐 되어졌다, 사람이 팔렸다라는 표현 이런 거 되게 어색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만 뭐뭐 한다는 게 당연히 인신매매 만들지 마시고요. 사람을 글씨로 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쭉쭉쭉쭉 있는데 어우 특히 이건 수동태로 만들면 너무 끔찍한 문장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요. 의미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애들은 이런 거 보면, 아, 이거 뭐막 달달달달 외웁니다. 직접 목적어로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 make, write, buy, sell, cook 이러고 막 외우려고 그러는데, 이걸 왜 외우고 앉았습니까? 외우면 안 돼, 이런 건. 의미가 너무 끔찍하거나 범죄이거나 어색하거나 사람이 어떻게 글씨처럼 쓰여져? 응? 알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팔고 사고 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요리 되도록 만들면 식인종이나 할 짓이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글씨처럼 쓰여집니까? 그렇습니까? 얘는 만들다란 뜻일 때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무슨 신이 나타났습니까? 신이 나타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Judy made us pizza예요. 능동태. Judy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만든 걸 받은 사람 우리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건은 피자야. 그래서 Judy가 우리들에게 피자를 만들어줬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pizza was made. 여기까지의 뜻이 피자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받는 사람, 자, 만들어주는데 정성 들었으니까 그냥 us가 아니고 for us 했죠. 그 다음에 행위자 by Judy. 그래서 피자가 만들어졌다. 자연스러워. 근데 we were made 하면 뭔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졌대. 어우, 신인 누구에 의해서? 주디라는 신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이 버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걸 또뭐 해볼까? 딴 거. 여기다가 boat를 넣었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we were boat 하고 우리가 주디에 의해서 팔렸대요. 주디 인신매매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어색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sold 해볼까요? 주디가 팔았답니다.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우리한테 피자를 팔았다가 되겠죠? 그러면 we were sold 하면 우리가 팔렸다가 또 인신매매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sell도 어색해서 안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아까 write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아, 그렇죠. 쿡 해볼까? 이거 메이드 대신에 요리해 준 거니까 주디 쿡더스 피자. 그러면 여기 we were cooked 하면 우리가 뭐 됐단 얘기야? 우리가 요리 되어졌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디를 뭐 만들어 놨어? 식인종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write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어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써줬는데 그녀한테 뭐 my email address를 써줬다 치자. My address, 내 주소를 뭐 써줬다 치자. 개인정보 막 까발렸다. 그럼 예를 가지고 내 주소가 쓰여질 수 있습니까? My address was written. 가능하죠? 근데 이거 갖다가 뭐라고 했더니 she was written 했더니 사람을 뭐 만들어 놨어? 글씨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얘도 어색해서 못 쓰는 거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show 같은 거 대표적으로 두개 가능한 대표적인 게 show라든지 give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 teach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두 개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I was shown. I show 하면 내가 보여주는 건데 I showed them 뭐 my pictures 했다. 그렇죠? 그러면 they were shown 하면 그들이 보여준 게 아니고요. 그들이 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내가 보여주는 걸 그들이 당했으니까 그들은 봤다. They were shown. 이런 표현은 가능하다. 뭐 I was given 하면 내가 줬다야, 내가 받았다야. I was given. I gave. 그렇죠. I was given. 내가 받았다죠. I was taught. 그렇죠. I learned의 뜻인 단어예요. 됐습니까? teach를 당했으니까. 됐습니까? 헤이, 뭐 어려운 거 있나? 에이의 1, 2, 3에서는 뭐를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냐 하면 일단 능동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수동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밍에게서 중국어 배운다. 무슨 시제일 것 같아, 이거? 현재조 팩트. 나의 형이 나에게 김밥 만들어준다. 시제는 당연히 과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